제주에 대규모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가 도입이 됩니다. 특히 올해 완공 예정인 제3 해저 케이블과 연계해서 내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수요를 초과하는 전력이 생산되면서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차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무려 132차례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출력 제어 문제는 2021년부터 전기 농사로 일컫는 민간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20%를 넘어서면서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보상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력 개통 포화와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제주에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설 용량은 65메가와트를 4시간 동안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배터리를 저장해 놔뒀다가 전기를 저장해 놔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녁에 전기가 더 필요로 할 때는 그 저장된 전기를 4시간 동안 계속 방전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사업자는 설비를 건설해 운영하고 15년 동안 낙찰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필요한 100메가와트에는 부족한 용량이지만 제주 개통 안정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아도는 전력을 육지로 역송이 가능한 제3 해저 연계선도 올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궁극적으로 그린 수소 생산 체계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그 전기를 수소로 저장했다가 이제 또 중요한 시기에 다시 또 전기로 활용해서 쓰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안에 그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주도의 그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60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력 제어 문제 해소는 물론 제주의 그린 수소 생산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